사진은 2로당 운현궁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살던 데죠. 2022년 7월 15일 2만 89일 일일만보 1179일 전일에는 1호당 운현궁에 다녀왔고요. 퍼즐은 1768일입니다. 1호당 운현궁은 몇 번째 간대고요. 예. 어제는 그리 경로를 보시면 오전에는 덕수궁, 그 다음에 점심에는 경희궁, 광화문광장, 그 다음에 조계사를 지나서 운현궁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침에 덕수궁 돌담길 사진입니다. 출근길입니다. 이 덕수궁 돌담길에는 이렇게 장미관송이 있고요. 장미가 며칠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거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이죠. 광화문 광장 공사가 요즘에 조금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학천이죠. 중학천 교보문고 뒤편에 있습니다. 예, 이제 조계사고요. 예, 파석탑,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사동의 쌈짓길, 경인미술관, 이제 민병옥 가옥, 이게 이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입니다.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방정환 선생님 동상이나 이런 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운현궁 양관, 운현궁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노락당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건 이건 뭔가요? 아마 노안당, 노인이 편안한 당이다, 집이다 이런 거고요. 이거 뒷편입니다. 뒷편에 사진들이고요. 뒷거머리 눈에 띄네요. 예, 노락당, 노인이 즐거운 집이다. 이로당, 아마 흥선대원군과 그 부인 두 분을 아마 이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조계사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불교박물관. 다시 이제 덕수궁 보행로를 지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요즘에는 그 갔다 온 데 사진을 보면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2만 89일 차입니다. 고맙습니다.